워싱턴주 이브고 도민회가 정기 야유회를 통해 회원 간의 단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벨뷰 뉴캐슬 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행사와 함께 협회에 새롭게 가입한 회원들을 위한 소개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신흥철 목사의 기도 후 김재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야유회는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침묵을 다지기 위한 정기 행사라면서 앞으로 통일이 된 후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토론도 가져보고 동시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 장치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한 회원끼리 잘 단합하고 보다 결실이 많은 이북 도민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갈 수 없는 고향을 떠난 우리 부모님 세대와 앞으로 차세대가 함께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희망을 갖고 평화통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준비한 음식들로 점심을 가진 후 임주홍 씨의 진행으로 통기타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